전기차 중에 반은 LG화학 배터리. Hello my friend. LG화학 배터리는 믿을 수 있다. 놀 만큼 노셨다는 거죠? 네, LG. 네, 안녕하세요. LG화학 인재학습팀의 이수호사님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김희로 책임입니다. 자동차 전지 개발의 시작과 끝이죠. 셀과 팩 개발을 담당하시는 연구원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셀 개발 2-2팀 이슬기 선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팩 개발 1팀의 양창현 사원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가 오늘은 두 분 만나뵙기 위해서 특별히 대전 기술연구원까지 방문을 했는데요. 여기 장소가 라임스퀘어입니다. 이 라임스퀘어가 뭐 하는 곳인가요? 연구원들이 와서 책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카페 공간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공간입니다. 평소에도 많이 활용을 좀 하시나요? 아니요. 질문을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자동차 전지 분야에서 셀 개발 업무를 맡고 있고요. 네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고객 대응, 생산, 밸리데이션 분석 업무, 그리고 케미스트리 설계 이렇게 총 네 가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. 고객분들하고 대응은 주로 어떤 일들이 좀 있나요? 주로 영어로 대화를 하고요. 고객이 영어할 때는 스펙 협의라던가 세부적인 협의를 합니다. 주요 고객사가 어디가 좀 있을까요?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자동차 회사들이 저희 고객이고요. 네네. 제가 하고 있는 모델은 볼보. 볼보. 아, 볼보 회사에 들어가는 자동차 전지 셀을 개발하시는. 네. 네, 순수 EV 셀을. 아, 순수 EV에. 네. 팩 개발 1팀으로서 PHEV 팩을 개발하고 있는데요. 모듈이 사용하다 보면 따뜻해지는데 그것을 이제 쿨링해주는 쿨링 구조를 만들고 또 이것을 보호해주는 스트럭처를 만들고 이 안에 이물이나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게 만드는 케이스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사원님께서 저희 자동차 배터리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배터리가 셀로 이루어져 있고요. 셀이 모여져서 모듈이라는 하나의 단위체를 만들고 그 모듈이 모여져서 팩이라는 구조를 만들거든요.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는 이렇게 크게 셀, 모듈, 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그럼 두 분께서 자동차 전지 개발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고 계신데 두 분께서는 학부 시절에 어떤 전공을 하셨나요? 화학 전공을 했습니다. 아, 네. 기계공학과를 전공했습니다. 네. 팀원분들의 전공은 좀 어떻게 되시나요? 셀 개발이다 보니까 네. 화학과가 주를 이루고 있고 네. 셀 안에 들어가는 케미스트리 설계 이외에도 디자인 설계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 디자인 설계 같은 것들을 기계과 전공하신 분들이 하고 네. 계십니다.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기계공학과가 많고요. 물리학과도 있다고 들었고 BMS 같은 경우에는 전자공학과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. 네, 그럼 영상을 보고 계시는 꿈나분들께 도움이 좀 되고자 이 전지사업본부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OX 퀴즈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준비되셨나요? 네. 내가 면접장에 딱 들어섰을 때 나는 LG화학에 바로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았다. 자, 하나, 둘, 셋. 자신감이 뿜뿜하셨군요. 네. 딱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. 내가 합격하면 상사지만 합격하지 못하면 동네 아저씨다. 동네 아저씨다. 멘탈 갑이시네요. 네.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. 그리고 그렇죠. 자신감이 생겨서 면접을 좀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학사 출신으로서 석사나 박사가 많다고 그것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을 갖고 어쨌든 이 회사에 들어올 수 있을까? 하지만 들어가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면접장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구나. 대학 때 공부했던 것들은 실무에서 잘 쓰이지 않는다. 하나, 둘, 셋! 일단 첫 번째 기계 설계라는 과목을 좀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구조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구조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면 무조건 단단하게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이제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. 두 번째는 유체역학 이나 아니면 이제 열역학 같은 이 배터리 셀이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자주 사용하다 보면 뜨거워지잖아요. 네, 그 뜨거워진 친구를 이제 좀 더 식히기 위해서 그 쿨링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유체역학이나 열역학을 많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학부에서 기본적인 학문들을 잘 다져놓으면 회사에 와서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? 네. 과에서는 실험을 통해서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. 근데 그 실험이 실제로 그 셀의 케미스트리 개발을 할 때 많이 쓰이거든요. 이렇게 실험을 하면은 이게 얼만큼 비스코스해지는지 이런 원리에 대해서 실험을 하면서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사고 능력? 과정? 네, 사고 능력들이 도움이 됩니다.
그러니까 연구개발 직무는 이제 석박사 분들이 많이 좀 취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사 출신으로 입사하기까지가 좀 어떠셨는지 많이 힘들었나요? 저도 사실 지원하기 전에 그런 고민을 많이 네. 했거든요. 네. 팀 내 선배님들이 이제 학사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. 가장 중요한 거는 배우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좀 더 스펀지 같은 마음으로 좀 더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다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본인의 학과 후배들한테 LG화학 입사를 과연 추천하고 싶은지 하나 둘 셋 혹시 어떤 사유 때문에 추천하시는지 한번 사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.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풍경이 상당히 예뻐요. 그래서 앞에 연못도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잔디밭이 잘 꾸며져 있어서 점심시간에 피자나 뭐 햄버거 같은 걸 시켜서 돗자리 펴놓고 다 같이 얘기하면서 밥을 먹기도 하고요. 캠퍼스의 낭만처럼. 그렇죠. 보면은 푸드트럭 같은 것도 와가지고 점심때 사먹을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. 아, 워낙에 이제 풍경이 좋으니까 활용할 수 있게 그런 푸드트럭까지 같이 동원이 되는군요. 봄에 한번 저희 불러주시면 가서 전기자동차 소리만 들어도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알 수 있다. 하나 둘 셋. 아, 네. 반반이 나왔습니다. 반. 길에 나다니는 전기차 중에 반 이상은 이미 LG화학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LG화학이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반은 맞출 수 있다. 반은 다 우리 제품이니까.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전기차 배터리에 우리 회사가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타사에 비해서 어떤 점이 좀 더 좋길래 그렇게 이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? LG화학 배터리라고 하면 고객사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신뢰의 LG다. 네, 신뢰의 LG. 아무래도 맨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. 고유에 가지고 있는 특허나 이런 것들도 많아서 더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셀 입장에서 보면 파우치로 만들어져 있어요. 그러니까 겉에가 파우치로 쌓여져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전성 측면에서 저희가 강점이 있는 것 같고 저희만의 특별한 공정도 가지고 있고 그 공정을 통해서 셀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뭐 수명도 더 좋아지고 그리고 안전성도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네. 저희 LG화학 배터리는 고객사에서 원하는 가용한 스페이스를 먼저 저희한테 내려주면 그 스페이스에 맞게 팩을 설계해 주거든요. 그래서 그 안에 셀이랑 모듈을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만큼 넣고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고객 중심적인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점에서 다른 회사랑 많이 다르고 고객 만족이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. 내 덕분에 LG화학은 더 발전했다 아니면 더 발전할 것이다. 하나 둘 셋. 아, 아주 팩이 넘치시는 분입니다. 역시 3년마다 한 번씩 면담을 하거든요. 네네, 육성 면담을 하고 있죠. 육성 면담을 하고 있는데 3년 뒤에는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인지가 주요 질문이에요.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더 크고 높은 자리에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육성 면담 제도를 통해서 그 다른 임직원분들도 본인의 앞으로의 커리어 패스나 이런 성장 비전을 많이 좀 생각을 미리 해보신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저도 LG화학 배터리가 훨씬 더 많이 발전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5를 들었는데요.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회사는 성장하기 가장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기계공학과면 기계공학만 계속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퀀스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각자가 성장을 했을 때 회사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두 번째 이유로는 자동차 전지 사업이 신사업이고 이 세계 선두를 LG화학이 달리고 있잖아요. 네네. 그러한 점에서 제가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세계 배터리를 선도할 수 있는 발걸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너무 멋있으세요. 근데 말씀하시네요. 제가 후배들한테 많이 해주고 싶었던 얘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여서 해줄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연구개발이라고 학사라고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자신이 원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지원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되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실제로 회사에 오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. 이게 아직 저희 채널이 홍보가 많이 안 돼가지고 임직원분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보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취준생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직무가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. 오늘 정말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에 저희는 또 다른 직무를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